안녕하세요. 이웃집 모씨입니다. 지금 로딩을 하자마자 어떻게 된 게 처음 장소로 돌아왔어요. 아줌마도 다시 몸통도 돌아와 계시네. 얘기는 다시 가야 된다는 소리인데 바람이 얼마나 센지. 그래도 지난번에 왼쪽 맵은 다 돌았거든요. 스위치가 하나 안 하긴 했는데. 그러니까 오늘은 오른쪽 맵으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. 지난번에 용 다리를 끊어서 복샷을 써서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. 이쪽에도 선풍기가 하나 있고 스위치도 하나 있네. 지난번에 위로 안 올라갔는데 이번에도 위는 안 가고 위로 넘어왔습니다. 그게 보스가 위쪽에 있으니까 지금 갈 필요가 없어요. 물론 지난번에 그냥 안 갔지만 이번에는 안 가는 거죠. 주목 버튼을 누르고서 계속 복샷을 쓰면 손쉽게 넘어갈 수 있고요. 대신 뭐 익명 같은 게 날라다니는데 걔네들한테 방해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. 이번에는 왼쪽 걸로 해서 바로 갈 거고요. 여기 혹시 쓰라고 했으니 넘어왔습니다. 여긴 아예 발판이 없어요. 넌 뭔데? 여긴가 봅니다. 여기 보물상자가 있는데 잡초가 또 방해를 합니다. 화살을 얻었구나. 몇 방에 넘어왔고요. 젤리들이 떨어지네. 아이고 어차피 갈 데가 없어서 떨어지긴 했는데 여기 또 잡초가 방해를 할 테니 화살로 끊어줄 거야.
여기는 이렇게 내려오시면은 옆에 스위치가 보입니다. 빨리 넘기려고 A 버튼 누르면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. 여기로 가는 건가? 여기로 가야 되는 건가? 아, 아까 여기서 여기 안 닿아가지고 여기로 넘어온 것 같아요. 슬슬 배터리가 없나 봅니다. 소리가 좀 이상하게 나는 거 보니까. 저기 보물상자가 보이니까 점프. 무려 20루피를 얻었고요. 저기 끝에도 보물상자가 있다고 뜨는 걸로 봐서는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. 폭탄을 또 10개나 얻었는데 셀 데가 없습니다. 여기로 가면은 갈 데가 있나? 안 가도 될 것 같죠? 뭐야, 언제 돌아왔어? 어이야, 어디가? 여기 망했네요.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. 아까 옆에 있었는데. 속성으로 그냥 달려왔고요. 위치를 알고 있어서 빨리빨리 갈 수 있네요. 몬스터가 리젠돼 있으니까 이건 좀 불편하네요. 자, 빠르게 아까 떨어진 이쪽으로 올라왔고요. 앞에 거대한 잡초가 보입니다. 왜 안 되네요. 화살이 남아돌아서 화살을 계속 쏘고 있는데 죽었다. 식물이 많이 있어요. 탄 넣어주면 되죠. 근데 이게 떨어지는 블럭이라서 분명 올라와야 되고요. 오자마자 또 잡초가 있네요.
나무의 상자. 10루피 얻었고요. 여기만 지금 3개의 방부 상자가 있는데 여기 하나 보이고요. 어떻게 가야 되지? 상자 하나 더 열었고요. 하나 남았네. 두 개 남았네. 좁아가지고 여기로 못 올라가나 봐요. 여기를 가야 되나 본데. 여기까지 올라왔고요. 여기 올라오니까 보물 상자가 두 개 더 있다고 들었는데 옆방이에요. 그냥 떨어지면 될 것 같고 또 열려있는 것 같은데 그냥 갈게요. 잡는다고 보물 상자가 나올 것 같지는 않으니까요. 저기 부유 식물? 400
아슬아슬한데. 저기 맞는 것 같아. 멀어서 안 닿나 봅니다. 지금 저기 고스트가 있어 보이는데. 넘어왔고요. 여기 보물상자가 있네요. 고스트의 정신이 팔려서 쳐다를 안 보는데. 벌써 490루피인가요? 그렇다고 보물상자 열어도 루피를 못 먹을 지경이 올 것 같은데. 써서 시점 변환이 좀 이상하네요. 좀 주목 걸리자마자 딴 데만 보니까. 아까 시점 변환했다가 실패해갖고. 저쪽 건너편에는 못 가는 것 같으니까 나갈 거고요. 여기 저쪽 문으로 들어가면은 보물상자를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잘 도착했습니다. 그러면은 보물상자를 다 먹은 건가? 하트 조각. 여기 2층에 하나 남아 있긴 하네요. 어디길래 못 먹은 거지? 다시 가면은 이 던전이 왔다 갔다 하기가 좀 힘들어서 다시 가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. 어디 숨겨놨나? 숨겨놔서 못 먹은 것 같으니까
그냥 갈게요. 자, 메인 쪽으로 넘어왔고요. 아, 여기에 보스랑 열쇠가 있어야 보스 던전 보스방에 입장이 될 것 같은데. 옆에 새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인형 같은 게 있어 보이는데. 20 루피를 얻었습니다. 이쪽에 고스트가 있어 보이니까 이대로 가서 잡을까 합니다. 저기 문 있네요. 여기는 끊겨있고 아까 저로 빙 돌아서 여기 밧줄 타고 오는 곳인가봐요. 가 더 높아 보이는데. 거리감이 조금씩 이상해지는 게임입니다. 일단 밧줄을 타고 가고 있고요.
보스방 요새로 바꾸는 스위치가 있으니까 바로 스위치를 잡을까 상태하는 것도 귀찮아. 선풍기가 멈췄고요. 여기 있으면 그냥 떨어질 것 같은데. 이건 너무 오시고 예상을 깨시고 너무 오시고 그냥 떨어지죠 뭐. 보물상자로 파티하는 던전인가봐요. 드디어 보물상자에 있는 루피를 먹지 못하는 단계까지 왔습니다. 아, 여기 처음 방이고요. 저 여기 가기 전에 예고했던 대로 저의 스위치를 열었네요. 이거는 보스한테로 바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번에도 먹지 못했고요. 하트가 좀 모질라니까 하나리에서 하트 수급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밖에 안 주네. 보스가 있는 위쪽 방으로 왔고요. 여기도 아이고야 나온 애들이 두 마리나 있네요. 저기다.
했을 때 잡아줬고요. 오렌지 루피 보물상자가 아니라 그냥 최대치까지 올리고 끝났네. 얘도 오렌지 루피를 주나요? 보라색 루피네. 하트나 주지. 그러면은 이제 위로 올라갈 때가 됐습니다. 안 돌고 있어서 돌려줘야 되는데 여기 스위치 이렇게 켜니까 이제 도네요. 여기 잡는 거 아닌가? 뭔가 위치가 좀 낫나요? 좀 너무 높은데. 있는 위치가 좀 낮은가 봐요. 높이를 좀 올려야 할 필요성이 있나 봅니다. 어느새 30분이 넘어가는 것 같은데. 이쯤에서 잡고 잡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인데. 여기는 떨어져서 루피밖에 안 주네요. 루피는 이제 쓰레기 정도 느낌인데. 배에 다 채워서 먹을 수 있는 게 없어요. 아이고 실패.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. 슬슬 어지러워지려고 하고 있습니다. 천공 던전 깨면은 안 올 것 같아요. 뭐라고 생각해요, 저? 계속 루피만 주네요. 슬라임 소리가 나긴 했는데. 스위치가 있나? 옆에 저기 안 뜨고 있는 거 보니까.
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. 지금 노란색으로 변한 거 보니까 거리가 애매했던 것 같아요. 준비하시고 쏘세요 이런 느낌이에요. 드디어 보스방 앞에까지 왔고요. 하트 좀 내놔라 이것들아. 어, 3개. 3개면 보스 잡기 충분하죠. 다른 게임인가? 차크를 흔들면 좀 빨라졌던 것 같은데 광호는 아닌 것 같아요. 아니 광호는 큐브도 호환해야 되고 그런 기능은 없었을 거예요. 일단 딱 봐도 위로 올라가라고 있는 거니까 꼬리를 잡으면 되나 보네요. 아이언 루치 잡고 있어서 무거울 거라고 생각할 것 같다. 이게 용량법인가 봅니다. 아이언 루치는 혹시 떨어질까 봐 보시는 건데요. 꼬리 잡기 전에 보니까 불을 쐈거든요. 안 맞고 이거한테 피해서 매달리는 게 핵심인 것 같아요. 어, 지금 등이 좀 반짝반짝 빛나는 게 이제 공략법이 바뀌어야 되나 봅니다.
걸로 연락하고 찍어주면 되는데 생각보다 되게 떨어지네. 어차피 브랜트일 거라. 떨어지기 전에 미리 아예 없는 줄을 봐보시는데 다행히 떨어지기 전이라고 보시면 돼요. 좀 바닥에 떨어지자마자 신고해. 그래서 바로 지금 바로 벗었습니다. 불을 다 쏘고 어쩌실 때가 밑에 같은데 이번에는 패턴을 바꿔서 떨어졌고요. 풀어가지고 불을 직접 쏘는 50m 정도 한번 더 막아보면서
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